셔틀콕이 네트 앞으로 떨어질 경우 이를 다시 상대방의 네트 앞으로 떨어뜨리는 타격 방법을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헤어핀의 기본적인 스택과 타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은 네트 가까이로 온 셔틀콕을 상대편 네트에 거의 닿을 듯하게 받아치는 기술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전진시키면서 마룻바닥과 수평이 되게 라켓을 사용합니다. 왼발을 먼저 전진시킨 후 오른발을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포핸드 헤어핀의 스트로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밀어서 하는 방법은 라켓을 세워 앞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와 손목에 힘을 빼고 라켓을 셔틀콕 아래로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라켓을 셔틀콕의 하강 지점과 수직이 되도록 가볍게 받아쳐 상대방 코트로 밀어넣습니다. 감아서 하는 방법의 경우는 라켓을 회전하면서 손목으로 가볍게 쳐냅니다. 백핸드 헤어핀은 셔틀콕이 낙하하는 방향으로 왼발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을 낙하 지점으로 움직입니다. 백핸드 헤어핀도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밀어치는 방법과 감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어치는 방법은 라켓면을 수평인 상태로 전진하면서 셔틀콕을 네트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라켓이 상대편 코트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감아치는 방법은 라켓을 가볍게 회전시키면서 상대편 코트로 넘기는 기술입니다.